고미야, 지금. 진짜. 아니,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. 진짜. 여기까지, 거기까지 그렇게 튀어나오시면은 제가 좀 부담스럽잖아요? 예. 좀 기다리세요. 지금 표정 진짜. 표정 여기에 고정돼가지고 지금 이거. 진짜. 여기 뭐고 저기 뭐. 정말 너. 자. 요렇게. 간단하게. 아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잘 먹죠? 칼슘제를 묻혀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요. 이 친구들의 추후에 이제 MBD라든지 뭔가 척추의 불균형, 그런 몸의 불균형을 맞기 때문에 칼슘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한 마리 또 먹여볼게요. 여기 안에 한 마리 있고요. 자, 이렇게 흔들흔들. 여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먹을 밥입니다. 이렇게 해서. 하루에 귀뚜라미가 한 20마리씩 나가요. 애들이 많기 때문에. 아이고, 정말. 아우, 잔인해, 정말 너. 와. 진짜. 먹는 포스 보였습니까? 저 밑에 하얀색 가루 너. 하얀색 가루 다 먹어야 돼, 우리 꼬미. 맞죠? 하얀색 가루 다 먹어야 돼요. 눈치 보고 있는데? 눈치를 보고 있어요. 자. 오늘 꿀꺽해, 꿀꺽해. 우리 꼬미, 꿀꺽하자. 어이구, 먹을 걸 가지고 도망가는 우리 산짐승의 모습. 네. 저렇게 올라갔습니다. 그죠? 저렇게 해서 이제 막 지내요.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몰래 숨어서 먹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. 예. 네. 하루에 이제 귀뚜라미 대짜리 한두 마리씩 이렇게 해서 급여를 하는 편이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살을 좀 이게 좀 팍팍 찌우고 있는데, 아, 영 지금 뭐 살이 잘안 찌고 있어가지고 큰일입니다. 예, 살이 좀더 찌워야 될 텐데 아직 살이 덜 찌고 있어가지고. 크레스티드 게코는 살이 좀 뚱뚱해야 이뻐요. 예, 다른 친구들보다 뭐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뚱뚱하면 이쁘지만 이 친구들은 좀 통통해야, 예, 너무 뚱뚱하면 좀 그렇고 통통해야 정말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모습. 보이시죠?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맛있어, 우리 꼬미. 아이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배 나온 거 봐. 배 나오죠? 네, 이렇게 해서 배가 나오기 때문에. 우리 꼬미, 혀 날름날름. 혀 날름날름. 아우, 힘들어. 카메라 갖다 대기 힘듭니다. 자.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꼬미 아주 잘 먹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. 자, 어쨌든 꼬미 뭐 새로운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될 거니까요. 한번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너무해 정말. 아, 아빠 손 피할 거야? 알았어. 자, 안 만질게. 네가 오지 않는 이상 아빠는 강제적으로 안 만져요. 절대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. 항상 어떤 동물을 대하든지 네, 어떤 동물을 대하든지 강제적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. 이 친구를 막 강제로 만지라고 하거나 강제적으로 뭐 먹이를 먹이거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그런 행동은 정말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이렇게 꼬미 안올 거야? 아빠한테 오자. 아빠한테 오자. 안올 삘인데 지금. 안올 삘인데. 몇번 왔거든요. 예, 다른 경우에도 영상 안 찍을 때도 그렇고 몇번 이렇게 손 하면은 자주 올라오긴 하는데. 예, 잘안 오네요. 아, 안올 거야? 이 외면되어버린 말을 잊지 못하는. 와, 정말 진짜 나쁘다 꼬미. 진짜 너밥안줄 거야. 어이구, 떨어진 거봐 저거. 자, 지금 물이 좀 발라 있어가지고 미끄럽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렇게 미끌미끌합니다. 네, 다시 올라가죠? 내가 다시 건강하게 올라가는 모습. 혀 날름날름. 혀 날름날름. 혀가 살짝 보이고 있어요. 네. 아이고, 올라간다.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기 숨어 있거든요. 제 대부분 저기 있어요. 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영상 카카오톡으로 남겨 공개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볼까요? 안녕!